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거짓 선지자 조심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이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들의 특징은 참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몰래 들어오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기서 사셨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지게 하셨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보배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하죠. 통일교도 그렇고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시대의 구원자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주 장차 오실 분이죠. 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두 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호색한다는 말은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도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진리의 도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는 시내 산에서 받은 산상 복음, 시내 산에서만 받은 율법이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산상 복음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말씀을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가르치지만은 말씀을 미혹하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도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지은 말은 사람이 지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지은 말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 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들을 이익으로 삼으려고. 자,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분들은 참 가련한 거죠. 일생 그 이단에 사로잡혀 그 종로로 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다. 그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이제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에 없는 그런 하늘의 역사, 선사, 인간 역사 이전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 그들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심판 때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는 참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5절에 또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옛세상은 노아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시대까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면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는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자,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시대, 그 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에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즉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가 더 악했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경건치 않는 것, 그들의 폐역한 것, 그들의 무법한 것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멸망 가운데 구원도 함께 베푸시는 분이다. 이 구원이란 말은 결국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그 모든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노아는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 성을 통째로 유황불비로 심판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은 도망하라죠. 이 성을 이 새벽까지 도망하라. 이 성에서 벗어나라. 도망갈 때는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곧 우리가 베드로후서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때만이 아니죠.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으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이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재림 때 받는 구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불타는데 그때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거기서 롯은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사가니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폐역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폐역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난폭하죠.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성폭행을 하죠. 자,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들의 영혼 속 사람이 상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하느냐?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고 악한 것은 보지 말아라. 아예 듣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죠.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또 살아나고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걸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구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이나 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 피뿌림을 받은 우리들은 그 피뿌림의 능력, 그 피뿌림의 권세가 내 마음에, 내 삶에까지 들어와. 이 소금이 배추나 무를 이렇게 간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경건함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피뿌림이 내 안에 스며들어도록, 내 삶의 거룩함이 스며들어오도록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자, 그 불의한 자가 10절에 나오죠. 아,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예. 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은 반대죠. 정욕을 죽이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매일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소욕을 죽이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 정욕 유혹을 버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주님의 뜻,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정욕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러고 싶어 합니다. 내 본성이 바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 십자가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육체의 본성, 세상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주관하는 이는 영광이 있는 자들이죠. 그 뒤에 나오는 영광 있는 자들, 주관하는 자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다시 받고 내려올 때에 얼굴이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그러나 모세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신약 복음 시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 교사들도 여러분의 얼굴에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숫자는 상당합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보통의 교회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전 이단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죠. 이걸 볼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에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집을 방문하는 정도로 이단과 접촉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모든 교회에 파견을 하죠. 자,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즉 이단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일으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이단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거짓 선지자 이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려야 됩니다.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죠. 교회 선택도 물론 중요하죠. 예전에는 교회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자녀, 내 자신의 신앙,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야 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이 증가하신 말씀으로 저들과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지는 않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도 피가 필요하죠.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도 계속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어린 양 피의 힘이죠.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두 가지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채찍처럼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불방망이처럼 때리기도 합니다. 아프지요. 그러나 그 찌르고 때리는 아픈 말씀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회개케 하죠. 내 잘못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고 영원한 기업에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도 2장 후반부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 이단에게 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 씻어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찬란한 저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 임재가 있고 영원한 영광까지 다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